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기사인데 자유일보의 김동욱 기자가 쓴 제목이 세밀의 전병헌, 이재명 85% 득표율 한심해, 민주당 못 고쳤어. 와, 센 발언 했네요. 부제목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아니라 1인 1극 체제 정당 과시, 민주사회공당 90% 가까운 지지율 창피한 일. 아,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85% 득표율로 연임한 것에 대해 한심하다며 더 이상 민주당은 고쳤을 수 없겠다고 비판했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병헌 대표는 CBS 라디오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1극 1극 체제 정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했다고 직격했다. 전 대표는 민주사회 민주공당에서 9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며 4.10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비주류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친명 인사들을 공청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지막 지역 경선인 서울 경기에서 90%가 넘어가면 창피하니까 약간 조정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재명 1인 정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이재명 대항마로 삼총 삼김을 언급했다. 삼총은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을 의미한다. 삼김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이다. 전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도 있고 특히 김두관 전 지사는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나가서 실패했지만 실패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지금 1극 체제 민주당에서 그 정도 용기 있는 정치인도 드물다. 친사김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삼총삼김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삼총삼김이 연대와 선의의 경쟁을 하면 이재명 1극 체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새로운 미래가 삼총삼김 연대와 연합체를 결성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병헌 대표는 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 소속 김철민 전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에게 정계 은퇴를 요청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 이 총리와 김 전 의원이 막걸리 소주를 먹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대화에 따르면 이 전 총리가 정치적 공백기를 갖고 계신 건 잘 아는 것 같다. 지금 정치적 메시지나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 나중에 복귀할 때도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정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복귀 시점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꼭 이재명 유무죄와 이낙연 총리 복귀와 연동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병헌 대표는 김 전 총리의 정치 복귀, 김 전 지사의 복권 등이 비명계 결집 신호탄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자, 이렇게 요즘 좀 수상합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일보 직전이니까 지금까지 비겁하게 이제 짱박혀 있던 인사들이 세게 발언들을 하고 나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병헌. 이 양반이 원래 입이 거센 분이고 상당한 그 폭발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 여태까지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봐라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야 85% 득표율 이거 한 거 이건 창피한 일이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삼총삼김을 얘기하네요. 이거는 이 사람 혼자의 말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DJ계 전통적 그 민주당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눈에 가시예요. 어떻게든지 저걸 쓰러뜨려야 되는데 너무 힘이 막강하니까 숨 죽이고 있다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삼총 총리했던 세 사람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삼김은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 사람들이 묶어서 예전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자는 분위기들이 지금 물밑에서 이제 거세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숨 죽이고 있었는데 왜 숨 죽였냐면 이재명이 너무 막강한데는 이재명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천 못 받을까봐 그냥 뭐 좀 말 센 사람들은 다 박용진이 등 뭐 전부 다 이 학살당했잖아요. 공천 학살당하니까 어떻게든지 공천 학살 안 당하려고 숨 죽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천권이고 나발이고 이제는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많고 다음 총선에도 이재명이가 공천권 갖는다는 거는 희망이 없거든요. 지들이 봐도 아 저건 공직선거법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 그거 위증교사 재판 이걸로 이제 1심에서 타격을 세게 받고 정치적 생명이 많이 다운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어제의 용사들이요 다시 뭉자 삼총 삼김 그럼 이제 여섯 명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전병헌 등 쭉 옛날에 그냥 DJ맨들 쭉 다 연합한다는 거죠.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게 벌써 나왔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그 신경민 의원 이분이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금자는 편에 속하죠. 그런데 한 가닥 하는 사람이거든요. MBC 뭐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이기도 하고 정통 민주당에 또
담벼가 굵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한 목소리 내고 나왔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복귀는 이재명 재판 결과 빈틈을 노리는 것이다. 이게 아까 전병훈 대표하고 말이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김부겸 총리가 나오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아무리 소송 지연 전술을 쓴다고 해도 찬바람 불면 재판 결과가 나온다. 재판은 유죄인 게 분명하다. 문제는 선고 형량이다.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도 9시 뉴스 앵커 출신이라는 가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 세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쪽 사람들의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찬바람 불면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뭐 유죄인 건 분명하고 형량이 얼마 나오느냐 이게 문제다 이러니. 그러니까 유죄가 떨어지면 정치적 생명력은 법정 구속이 안 되더라도 거기서 정치적 힘이 쫙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경민 의원이 이제 법조계 관측을 얘기합니다. 법조계 관측에 따르면 이재명의 선고 형량은 굉장히 중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네. 굉장히 중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오는 10월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건 뭐 다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기네들도 예상하면서 중형이 나온다. 중형이 나오면 이재명 거기서 당대표로서 입지는 딱 꺾인다. 구속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삼총 삼김이 싹 이재명을 보낸다. 이게 정치 생리거든요. 정치는 권력 다툼이라는 건요. 부자지간에도 못 나누잖아요. 권력을 공유 못해요. 그런데 이쪽 탑이 완탑이 약간 흔들리면은 그냥 밑에 있는 하위 하나들이 그냥 잡아먹어요. 원래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국힘당이죠. 국힘당이 잡아먹는 건 그건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총선에서 서로 으르렁 되는 거고 원래 이 내부 권력툼이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민주계 여기서 지금 이재명이 딱 틀어줬는데 틀어줬지만 이재명에 소외된 이 사람들 근데 야 이게 언제 때 민주당인데 야 저 굴러온 돌 저 이재명이 재명이 제가 이게 우리 박힌 돌도 다 축청하고 야 이게 우리가 이 바지조거리가 됐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랬는데도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는 아니지 왜냐면 이번에 10월에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중한 신경민 의원도 중형 받을 거다 이러면서 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옆에서 일 다 하고 공천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총선 당시에 이런 사람들 아무 얘기 안 한 사람들 이제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뭐 김부겸 총리 얘기하는 거예요 김부겸 총리가 이때다 하고 나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하고 꼬집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세게 뭉쳐야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때 왜 치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아까 전병원도 얘기했죠 그래도 그나마 김두관은 그래도 이재명하고 졌지만 한 번 붙으려고 나온 거 그 의미 없는 거 아니다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들 보는 거 보면은 지금 김부겸에 대해서는 그때 세게 안 나오고 숨어 있다가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 걸릴 거니까 이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좀 폄하하는 거예요 신경민 등등 좋다 그러면서 김두관이 조금 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전병원도 그렇고 신경민도 김부겸을 때리면서 왜 용기가 없었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제는 용기를 보여줘서 우린 이재명을 날리자 이런 얘기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감동을 줘야 되는데 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찬바람 불 때 되니까 나오는 거 이거 감동 아니다 그래서 이제 김부겸 등등 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좁혀지죠 이제 김경수가 뜰 수 있고요 김경수 김동연 그 다음에 김부겸은 여기서 이제 용감하지 않은 사람으로 버리는 카드 같습니다 삼총을 띄우긴 하지만 그리고 두관 이렇게 경쟁이 되지 않겠나 보아지네요 김두관 김경수 김동연 여기에 또 이제 민주당이 쫙 그 구로도들이죠 옛날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을 치고 역전을 내 발판을 노린다 이런 얘기 마치 그 우리 광복이 될 때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일본을 제압해서 우리가 광복된 거 아니잖아요 미국이 일본 제압하니까 그래서 어부지리로 광복이 된 건데 이 비겁한 이 사람들이 사법부가 이재명을 해결해 줄 걸로 보고 그때 광복이 되면 자기들이 민주당을 되찾겠다 이걸 노리는 거네요 아이고 독립운동이라도 좀 했어야지 그나마 김두관은 싸웠잖아 아휴 참 하여튼 민주당 사람들도 이재명 이 빌런에는 그 몇십 년 정치한 사람들도 이렇게 비겁했어요 지금 이해찬이 달라졌거든요 이해찬이가 지금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안테나로 제가 여기저기 취재를 해보니까 이해찬이가 이재명을 키웠는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해찬 식구들을 좀 홀대를 했다는 거예요 공천 학살도 몇 명 당했고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이어놓은 봐라 이런 분위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두고 보자.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지금 칼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 리스크에 뭐 걸리기만 하면은 이해찬이가 가만 안 둔다. 그러면 이해찬이가 지가 치는 게 아니라 이해찬은 노련한 사람이니까 이 밑에 이 자기 동생들 있잖아요. 김동연이라든지 김두관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 김경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이해찬하고 아삼육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키우죠. 당대표로 키우고 차기 대권 주자로 이재명을 아웃시켜서 보내버리고 이해찬이의 작업이 들어간다. 이해찬과 함께 지금 삼총 삼김이 움직이고 옛날 민주당의 어제 동지들이 비겁하게 숨어있다가 이제 찬바람이 조금 어제 저녁부터 끔 잘만 하더라고요. 에어컨 없이. 이제 며칠 있으면 다음 주쯤은 아주 확연히 좀 달라질 겁니다. 민주당의 분위기도 다음 주부터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이야 찬바람 불고 이거 마 진작들 그렇게 나왔어야지. 이재명이 그런 그 범법자한테 발발발발 기구선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정치를 20년 했네 30년 했네 뭐하냐 1년을 해도 한 달을 해도 그 따위로 정치를 하다가 이제 아니 이제라도 그 범죄자는 저 감옥으로 보내고 좀 정상적인 정치해라. 민주당도 그래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좌파 우파 있어야 돼. 좌파 아저씨를 말리자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러나 정상적인 좌파 있어야지. 그 이재명이 개딸들이 정상적인 좌파냐? 어? 그래도 신경민 정도면 그래도 막 그래 그냥 그나마 어? 그 발언에 그래도 뭐 그래 그 정도 어? 그래 그 정도 상식선에서 좌파를 이루어서 민주당을 꾸려가고 이래야지. 뭐 하는 거나 이게 비겁하게들 쪽팔린 줄 알아라. 이낙연이 아유 엄중낙연 엄중하다가 쪽팔리게 그게 뭐냐? 이제 또 찬바람 불면 또 기어 나오겠지 또. 이낙연이도 물 건너간 거 같고요. 그나마 용감히 싸운 김두관 그다음에 김경수는 용감한 사람은 원래 아닌데 문재인의 어떤 그 뭐 이 뭐 후계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 이해찬이가 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찬이가 이렇게 올질하겠죠. 낚시 가지고 두관일 밀어야 되나 경수 밀어야 되나 동현이도 요즘에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세 명 중에 하나를 이해찬이가 낙점합니다. 이해찬이가 낙점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해찬이가 이재명 보냅니다. 아니라고요? 두고 보시죠. 근데 이해찬이가 자기가 용감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해찬은 충청도 출신인데다가 살모사 기질이 있어서요. 자기가 직접 만나서요. 그냥 사법부 눈치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쓰시고 뒤에서 수써가지고 보내버려요. 무섭게 보냅니다. 보낼 때는 또. 이해찬의 살모사 역할 한번 보시죠. 아 이재명 이해찬 불의 대결 이제부터 벌어집니다. 찬바람 불면 누가 이길까요?